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장막을 임시로 쳐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또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껴보고 또한 장막이라는 것이 영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잠시 사는 나그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고백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초막절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추수감사절로 각 나라에서 특색 있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여러분들 단풍 보니까 너무 참 좋죠?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단풍 놀이도 가고 대대별로 교구별로 이렇게 외출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발이 묶인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한국 오지도 못하고 전 세계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생겨서 이게 보통 야단이 아니죠. 환란입니다. 네, 이것이 그냥 환란이 아니라 대환란이에요. 우리가 2020년을 대환란 가운데 지내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풀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민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이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게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큰 환란이죠. 그냥 환란이 아니라 이것 또한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건 자체가 지금은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지금은 복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의 코로나 이 환란도 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죠.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는데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6장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사도들이 구제를 합니다. 많은 성도를 보살피고 함께 이제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가 없어서 이 사도들은 집사 7명을 세웁니다. 사람들도 살피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과 은혜가 출중해서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뭐든지 잘 되는 곳에는 누가 배 아픈 사람이 있죠. 시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모함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일을 꾸며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을 재판에 세우는 겁니다.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유대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상황에 사람들 앞에선 이제 스데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누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7장입니다. 자,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설교를 할 때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찔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할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쥐고 있는 돌을 내려놨죠. 근데 오늘 여기에는 조금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성령 충만한 얼굴로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그 설교를 한 마친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직접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감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너무 감격해서 이 말을 했는데, 스데반은 감격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 말을 했는데, 이 스데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꾸만 속이 상하고 마음에 찔리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 57절부터 5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울 제가 많이 말씀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칩니다. 죽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58절에 보면은, 자,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발 앞에 둡니까? 사울 발 앞에 둡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죠. 주도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열심으로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계속 보는 이유는, 자, 이렇게 이제 돌에 맞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그 다음에 59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요. 결국은 60절에 보면은 죽었다고 하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설교하고 그거를 분이 여기고 이를 갈는 그 군중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돌에 머리에 맞아 피가 나고, 얼마나 돌을 맞으면 죽을 정도로 돌을 맞은 거죠. 멀쩡한 한 사람을 완전히 그 군중들이 죽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을 겪게 되는, 죽음을 경험하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죽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이 죽음의 과정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고통이 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노쇠해서 노화해서 하나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건요, 모든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걸 얘기합니다. 심장이 저하되고 혈파 기능이, 폐 기능이 망가지고 위장 기능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신장 기능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몸이 뚱뚱뚱뚱 붙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또 아픈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 봤더니 처음엔 밥을 드시다가
그 다음에는 밥을 못 먹고 죽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드실 수 있으니까 괜찮죠. 죽을 드시다가 죽도 못 드시고 다음엔 물만 드시는데 요구르트를 드리니까 요구르트를 이렇게 드시면서 처음엔 넘기시더니 조금만 뭐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까만 물이 나와요. 위에서. 위에서 까만 물이 나온다는 건 위가 썩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장이 그만큼 다 썩어가요. 그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장이 썩어가고 온 기능이 다 제대로 안 돌아가 얼마나 아파하는지요. 이래서 우리 이 신체가 건강한 신체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참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지금 돌에 맞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하면서 60절을 보세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 나 죽이는 돌치는 저 사람들 죄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스데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천국을 보았죠. 하늘의 하나님을 보았죠.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 그 감격이, 그 감격이 이 아픔과 이 세상에서의 수모와 돌에 맞아 죽는 그 아픔까지도 다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 제칠 정도로 그 감격과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죽음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요. 잠깐이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서 내가 사는 저 영원한 곳 저곳에 가는 영생에 대한 믿음 하나님 백성 된 믿음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통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영원한 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산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든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곧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파도 그만이요. 부족해도 그만이요. 지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이 걸려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세요.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암에 걸린 게 왜 감사하냐고 했더니 나 같은 사람이 암에 안 걸렸으면 예수님 안 믿었대요. 한번 가는 인생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당시 우리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강림을, 예, 강림 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자, 그곳에서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수천 명이 믿고 따랐잖아요. 수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죠. 가장 먼저 생긴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도저히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잡혀가서 죽었다. 교회 다니면 죽는다. 이런 소리 들리면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교회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런 핍박이 있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이제 모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야,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그죠? 저거 믿는 사람 누가 있을까? 누가 죽으면서까지 저거 믿으려 할까? 이런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지를 못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망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25억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기독교가 망했습니까? 흥했습니까? 흥했어요. 자, 이 사건이 기독교를 이렇게 흥하게 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요.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온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 사건이 도리어 교회가 흥황하고 발전하고 더욱더 굳세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다 해서 제가 이것은 전화위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전화위복이 된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코로나 환란을 그냥 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우리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를 어떻게 믿었겠으며 이 한중사랑교회를 어떻게 설립했겠습니까? 우리 아들 아픈 것이 그런 화가 변하여 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19절에 보시면은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흩어졌어요? 안디옥까지 흩어졌어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는 480km예요.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적은 도시다. 적은 나라죠. 이 480km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아주 전라남도 남단의 공이란 곳에서 길을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저기 휴전선 밑에 강원도 철원까지가 480km예요. 끝에서 끝까지라고. 그러면은 이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어디까지 흩어졌냐면은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갔는데 자 19절에 보시면 거기 흩어진 자들이 거기 안디옥에 가서 뭐 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까? 자기 목숨만 연명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보세요.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무엇을 전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20절에 보시면은 또 누구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이죠. 유대인 아닌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 먼 곳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이제 안디옥까지 생기게 되고 여기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시면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이
흩어졌기 때문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는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전하 이박이란 단어는 우리 주님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떤 가수가 부부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곡을 썼는데 그 노래가 아주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부부싸움 한 것이 예, 변해 아주 전하 이복이 됐다고 그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고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 이복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도 쓰지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복이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보기에 잘 되는 것을 복이라 하지만 이 세상의 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재벌 회장 돌아가시는데 빈손으로 가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의 복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저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의 복은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복이고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중사랑교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대면 예배 못 드리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람들이 모이지 않죠.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이 식어지죠. 또 모이질 않으니까 제들 사실 솔직한 얘기를 하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운영이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러다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이 교회에도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완전히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가 지킨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가끔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예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참된 성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 오늘같이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이런 즈음에도 여러분들 감히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우리 발걸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환경 좋을 때 그냥 시간 있으니까 교회 오고 예배드리니까 좋고 사람들 만나니까 좋고 또 여러 가지 행사 있으니까 참 재밌어가지고 교회를 즐겁게 다녔는데 나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때가 되니까 내 믿음이 어떤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죠?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으로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제는 방향을 좀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런 어렵고 힘든 긴 터널 같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방향을 다시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앞장서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비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사단법인을 활성화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자. 제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예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지금의 우리의 환난 주님 손에서 변하여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을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나눠주는 분이시고 전 세계의 역사를 한 손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환난을 줘도 하나님 손에 있는 이 기독교가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더 세상 끝까지 곳곳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지금은 이 지구상에 기독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대단한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사람도 좀 많이 만나지 못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우리 가족 간에 같이 보내는 시간도 좀 많아졌죠. 그래서 얼굴 못 보던 가족도 좀 더 한 번 더 보게 되고 깨어진 관계도 좀 회복하게 되고 예, 이런 시선으로 가족에게 내 주위에게 일상생활에 좀 더 시선을 돌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아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만히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더 열심히 신앙하고 더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생겼고 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곳곳에 교회가 편만하게 했습니다. 그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탁을 하십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한중사랑교회, 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교회예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 한중사랑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중사랑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한중사랑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하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게 하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핍박을 피해 안디옥으로 간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곳곳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교회, 이와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한중사랑교회가 이제는 세대를 넘어서 100년, 200년 넘어가야 됩니다. 아주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숨어있지 마시고 나만 편하게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부르신 이유, 지금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숨이 없어지는 상황에도 복음을 전한 저들을 통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는 지금의 이 기독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 그 장본인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한중사랑교회를 대를 이어가며 복음에 굳게 선 우리 한중사랑교회 다문화의 중심이 되는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어깨동무 해주시고 팔 잡아주시고 손잡고 교회로 같이 나오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기나긴 세월 우리에게 코로나로 묶어두시고 예배 못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복음의 열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생명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생명 없어지는 그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잠자는 자, 숨어있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주님을 놓지 않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중사랑교회를 대한민국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신앙을 돌아본 우리들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은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한 손에 쥐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죠. 이 주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중사랑교회의 어려운 사역 가운데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려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복,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복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을 받은 자, 이 복을 나눠주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